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건 흔히들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1등이 많이 나온 건 로또 복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동행복권 홈페이지입니다. 그제 추첨한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 수가 63명이라고 적혔습니다. 당첨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등 당첨금은 4억 원 정도인데 세금을 떼고 받는 실수령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등 당첨자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오면서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동행복권 측은 한 명이 여러 개 당첨된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첨자 숫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앞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로또 1등에 50명이 무더기 당첨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3월엔 로또 2등이 전국에서 664명이나 나오면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건데요.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까지 했고요. 이후 로또 복권 시스템은 당첨번호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며 이처럼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확률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부는 발표했습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 두 곳에서 1등 당첨자가 각각 3건, 2건씩 나왔는데요. 같은 번호로 로또 석장을 한 명이 샀다면 당첨금으로 5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제1083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를 보면 로또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각각 17억 원씩 당첨금을 거머쥐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5,948만 원씩,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00여 명으로 133만 원씩 받게 되는데요. 로또 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시킨 1등 로또 판매소는 1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와 부천의 1등 로또가 동일 판매소로 확인돼 당첨 지역 수가 당첨자 수보다 적게 집계되는 기이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1등 로또 석장을 판매한 매장은 대구 서구 또 달서로에 위치한 곳으로 석장 모두 수동 구매였습니다. 로또 석장을 한 명이 샀다면 당첨금은 5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또 1등 로또 두 장을 배출한 판매소는 부천 석촌로로 이곳 당첨자 또한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이 34억 2천여만 원이 됩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2등 로또 103장이 무더기로 당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제1057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2등 당첨 번호가 664장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전인 1056회 그리고 1055회에선 2등 당첨 번호가 각각 81장, 92장 나온 것과 비교하면 갑자기 확 늘어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판매점에서 2등 당첨이 103건이나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첨 건수가 늘어난 만큼 2등 당첨금도 줄었습니다. 690만 원, 평소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이 103건 모두가 한 사람이 산 거라면 7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03장을 한 번에 구매했다면 10만 3천 원이 되는데 1인당 구매 가능 금액 10만 원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부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친구나 가족 등 지인 2명 이상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골라서 구입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기된 로또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각각 용역을 의뢰한 결과 조작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의혹이 일었던 건 지난 3월 4일 1057회차 로또 복권 추첨이었습니다. 당시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 전국에서 664장 나왔습니다. 이 중에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의 특정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온 게 확인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664장 중에 609장이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것이라며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당첨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추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기관에 검증 용역을 맡겼고 두 기관 모두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당첨 번호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협회는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은 모두 인가된 사용자 말고는 접근할 수 없고 블록체인 형태로 메시지 인증 코드가 구성돼 있어서 티켓 변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연구소 역시 확률과 통계적 검증 결과 다수 당첨 확률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 당첨 사례의 경우 2016년 영국에서 4,000명 넘게 당첨됐고 지난해 필리핀에서도 400명 이상이 동시 당첨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조규입니다.